선배한테 가라 내려라 씨. 점점 더해 아주 점점. 어? 뭐가 어딨다는 거야. 뭐 씌워놨어 혼자. 아유 이게 무슨 냄새. 아우. 진짜 남자친구 죽인 거 맞아요? 화장해 보이는데. 그러게. 아, 그럼 그 남자는 누구야? 회사 사람들은 왜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지훈 형사 어딨어?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여기 회사에 있는 것들 다 죽여야 해. 이 여자가 원해. 남자친구 때문에? 맞아. 저 새끼들이 이 여자 남자친구를 괴롭혔지. 이 여자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손목을 그은 거야. 이 여자도 바로 자살하려고 했어. 그 순간 우리가 온 거야. 그 절망과 슬픔, 분노! 죽는 대신 복수를 하자. 다 죽이자, 다 죽여버리자! 우리가 속삭였지?
글쎄, 너도 윤화평 그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그놈 옆에 있으면 다 죽어! 그놈은 우리와 같아. 그놈도 우리와 같아. 풀렸잖아. 풀어줄 뻔했다고. 신호수 빨리 시작해. 두 사람 이제 나가요. 나 혼자 합니다. 당신 혼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 아까 위험했어. 너 걱정이 나. 곧 경찰 들어온다고. 시간 없어. 빨리 시작해. 희한한 것들이네. 사람 있지 않아? 지나가던 네 애미가 왜 죽었는데. 같이 잘 덧붙어 먹었잖아. 쳐다보지 마요. 대답도 하지 말고. 꽉 잡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상군대 영광스러운 지휘자이신 성 미카엘 대천사여. 이 새끼를 죽여줘요! 다 죽여줘요! 나 좀 살려줘요! 하객도. 하객도 어딨어? 최신부한테서 어디로 옮겨간 거야? 나눔의 소라고 무슨 관계야? 네가 가장 아끼는 놈을 죽여버릴 거야. 목구멍이 뚫려 피를 토하고 되질 거다! 정달하여 주소서. 마귀와 사탄에 불과한 용과 늙은 뱀을 붙들어 쇠사슬에 묶고 심연 속에 빠뜨려 백성들을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나를 놓으라고 인연아. 날 구하라고 이 환영년아. 예미처럼 대가리를 부셔주마. 우리 영이만 아니었어도 그 집 앞을 지나가지 않았을 텐데. 영아, 우리 영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같이 엄마랑 죽었어야 했어. 길영아, 엄마! 빠지지 마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무시해요. 류현희, 그년이 어딨어? 없어. 죽고 싶대. 제발 죽여달래.
애초에 지 남자친구 죽고 자살하려던 걸 우리가 살린 거니까 얘는 우리 거야! 김윤희 씨 살아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아이를 생각해요. 당신 뱃속의 아기! 대단해. 게다가 제 친구가 친구가 임신을 했거든요. 남자친구의 아기요. 여자를 못 구하면 아기도 죽어요. 김윤희 씨, 봐요. 당신 남자친구를 봐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하고의 아기. 남자친구는 잃었어도 아기는 살려야죠. 당신이 살아야 아기도 살아요. 이겨내요, 제발. 살아요, 제발! 이제 그대로 들고 있어요. 꽉 잡아라. 내가 만일 지옥의 제자라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늘에 계신 지존하신 하느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된 신이시다. 그리고 너는 사탄에게 돌아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